애벌레처럼 꿈틀꿈틀 벽을 타고 오르내리는 로봇. 재질, 기울기에 상관없이 어떤 험난한 환경에서도 끄떡없다는데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해 뭉친 오타쿠와 키덜트, 메이커도모의 오덜트를 만나보자. 이곳은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 안에는 자유롭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창업 공작소가 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이 여기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여기 있나? 여기 메이커 동호회가 있다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저희가 바로 그 메이커 동호회 오덜트입니다. 메이커를 찾아온 건 맞는데 동호회 이름이 뭐라고요? 오덜트는 오타쿠와 키덜트의 합성으로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진학 중인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메이커 동호회입니다. 각자의 전공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동통신 등으로 다양하며 이를 통해 각종 아이디어 도출 및 효율적인 분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오타쿠와 아이 같은 감성과 취향을 가진 어른이라는 의미의 키덜트가 합쳐진 오덜트.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세워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내 메이커 동호회인 오덜트는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생 메이커 동호회다. 공학도들답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물론 아이디어 수집, 프로그래밍까지 만들기에 관한 전 과정이 가능한 인재들의 모임이라는데 최근 개최된 한 박람회에서 이들이 만든 제품이 큰 관심을 받았다. 궁금해지는 그들의 메이커 작품 한번 구경해볼까? 한자리에 모인 오덜트 팀원들. 무언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이건 벌레 로봇이잖아. 귀여운 동물 모양도 많은데 왜 하필 벌레 모양의 로봇을 만들었어요? 자벌레는 이렇게 흡착과 비흡착을 반복하면서 경사도가 있는 경사면을 쉽게 오를 수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자벌레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몸을 길게 늘렸다 줄이며 마치 자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자벌레. 그 자벌레를 모티브로 한 오덜트의 자벌레 로봇은 자벌레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이족보행 로봇으로 바닥의 기울기와 관계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도록 구현해냈다. 3D 프린터로 부품을 출력한 뒤 아두이노 보드와 6개의 서버 모터, 관절을 이어주는 프레임이 들어가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창문에 쉽게 떼었다 붙일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뒤에 붙어있던 흡착판을 사용해 로봇의 발을 만들었다. 거기에 귀여움을 더해주는 자벌레의 동그란 두 눈까지. 자벌레의 모습을 똑 닮은 로봇이 탄생했는데 유리벽에 붙이자 꿈틀꿈틀 벽을 타며 움직이는 자벌레 로봇. 이 자벌레 로봇은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는 고층 건물의 창문 닫기나 면적이 넓은 태양열 집열판 위를 청소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이란다. 최근 자벌레 로봇 구현에 성공한 오덜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아직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지만 경적 시각화 장치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해 사용될 경적 시각화 장치는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경적 소리를 LED 조명의 빛으로 시각화시켜주는 장치라는데 제가 예전에 한국농아인협회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만난 청각장애인분과 대화를 하면서 아,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뒤에서 울리는 클락션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뒷사람과 싸우는 일도 많고 운전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는 고충을 털어놓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벌레 로봇부터 경적 시각화 장치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오덜트.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끊임없는 아이디어 회의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검증을 통해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의 다음 프로젝트와 앞으로의 계획을 안 들어볼 수가 없다. 저희는 이 이족보행 자벌레 로봇에 다리 모듈들을 추가하여서 더 큰 하중과 더 높은 각도 경사면에서도 오를 수 있는 로봇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메이커 활동에 그치지 않고 UST와 애트리 창업공작소의 지원을 받아서
아이디어 사업화까지 가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적입니다. 아이같이 순수한 감성으로 만들기에 열중하는 메이커 동호회 오덜트. 본인들의 아이디어로 사업화까지 진행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니 그들의 노력에 값진 결실이 맺히길 기대한다.